부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는 수의사 양준영입니다. 와, 여러분, 시간 정말 너무 빠르죠? 네, 벌써 23년도의 끝자락인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숙소 친구도 만났고, 또 아기 기린 마루가 엉덩이에 주사 맞는 장면까지도 담았고요. 아마도 23년도의 마지막이 될 수의사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시죠! 오늘도 좀 일찍 나왔는데요. 오늘은 부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접종까지 시작하려고 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제역 백신하는 날이고요. 냉장 보관하던 백신을 실온에서 조금 더야 애들이 맞을 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간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치 구제역 백신 완성되었고, 이걸 이제 들고 가서 경호 선배님과 엉덩이에 콕콕콕 주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맞추러 가고 있는 와중에 이원영 사역사님 발견했습니다. 안 아프게 잘 놔주세요. 오늘 백신 진행은 조인호 사역사님과 함께합니다. 머리도 이쁘게 했네. 다른 일 했는데 되게 왜 이렇게 많아서 머리를 묶어버렸어. 아이고, 자, 지금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버레이를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루 가족들 있는 방에 백신 접종을 하러 왔는데, 마루 엄마 하늘이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어요. 이쁜 것한테 주사 놓을 거야 하면서 우리 하늘이가 약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섣불리 주사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쁜 마루에게 주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다. 기린 애들은 저희 글로우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붓고 났을 때. 네, 어깨에 다 들어갔습니다. 기린은 어깨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앞다리가 길기 때문에. 네, 들어갔습니다. 마루야. 마루야, 딱공하고 끝나. 너 저번 달에 잘 맞았잖아. 나도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도 맞추는 거야.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끈질긴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집에 다들 기린 한 마리씩은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기린 애기들 구제역 백신 접종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마루 고생했어. 주사기는 기린 친구들이 피부 근육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사육사님들이 주사기 뽑는 장대가 있어요. 그 장대로 다 뽑아주십니다. 마루 고생했어. 자, 오늘의 락스파이는 바바리안 바로라는 친구인데, 친구가 이전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침으로 계속 치료해주고 있는 친구예요. 약침이라고 지금 신현주 선배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끝나면 들어가서 물리치료를 또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빨딱 서 있긴 한데, 얘가 옆으로 돌 때라든지 일어설 때라든지 그럴 때 약간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쉬면서 저희가 이렇게 물리치료, 지금 침 넣고 계신 거고요. 아까는 약침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두 번씩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 다 맞고 다시 쉬고 있는 건데, 정말 많이 좋았어요. 원래 이렇게 회전할 때 이 친구들이 안에 힘이 없으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심하게 보이는데, 저희가 침도 넣고 레이저 물리치료도 하고 소염제랑 그런 약물 치료도 오래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힘이 많이 생기고 바로도 한결 편해 보여요.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바로야 갈게. 잠시 해보자. 셀프님 오른쪽 눈이 조금 부어서 왔어요. 왼쪽 눈보다 부어 보이시죠? 눈에 결막이 좀 부었어요. 건초가 끼어서 결막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광희 사역사님이 아이고! 초랭남을 야이! 불이 났게 그냥 박치는 했는데 다른 박치를 쳐버리네. 셀프니가 이렇게 날렵한 애였나?
쿠파TV예요.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쿠파TV 이씨. 이씨. 자, 전국에 계신 이씨 여러분, 광희 프로님도 이씨인데 그러면은 편집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간조 네모 친구인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체중을 재요. 근데 체중 잴 겸 얼굴에 약간 뾰루지 같은 게 하나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날짜를 맞춰서 왔어요. 지금 네, 새는 잡을 때 저렇게 보정해 주시기 전에 불을 먼저 꺼서 안정을 좀 시켜주고 얼굴을 바로 반드시 가려주시고 이제 기용 선배가 네, 눈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눈 옆에 뭔가 사람으로 따진 비립종 그런 뾰루지가 났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안에 뭔가 수종같이 차있는 양상이어서 이제 먼저 항생제로 세척을 해준 다음에 아이고 아이씨라짜 이렇게 바늘로다가 얇은 바늘로 콕 찔러서 빼줘야 되는데 얼굴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세밀하게 보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피지류가 좀 굳어있네요. 잘 봐주셔가지고 사람도 피부과 가면은 여드름 짜기 전에 깨끗이 살균하고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내주고 저런 식으로 압착을 해가지고 짜주자니 똑같습니다. 피로가짐, 피로가짐이 느껴지는 시원하게 피지가 나오고 있어요. 안연과 한 번 더 발라주시고 항생제예요. 아주 시원하게 개운하게 뺐네요. 구간조 같은 경우에는 체열을 하는 게 혈액 검사 목적도 있지만 이제 철분이 몸에 잘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간에 좀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우리 바보가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보가 약간 소화불량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사육사, 신동민 사육사님이랑 상태도 보고 약도 주려고 왔어요. 저희 옷이 좀 사육사님이랑 달라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 불러서 왔네요. 여기서 착해. 되게 멋있고 귀엽죠. 바보는 그래도 수컷인데도 온순한 편이에요. 어둠이 깔린 로스트밸리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퇴근한 이 시간에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요, 콧불소사를 가고 있습니다. 바보가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낮에 약을 드린 걸 같이 한번 먹여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부지런한 신동민 사육사님이 바보가 퇴근하고 먹을 저녁밥을 따끈하게 차려놓으셨네요. 보시면 밥 위에 하얀 거랑 노란 거랑 알갱이들 있잖아요. 여기 낮에 저희가 바보 소화 좀 도와줄 수 있는 약들, 영양제들, 그리고 혹시 모를 염증에 대비해서 소염제 드린 건데 이거 계란후라이 올려놓은 것처럼 맛있게 차려놓으셨어요. 바보 이제 퇴근하려고 문 앞에서 서성서성하고 있어요. 얼른 사육사님 문 열어주세요. 저 들어갈 거예요. 퇴근할 거예요. 칼퇴할 겁니다. 우리 MG동물 바보입니다. 근데 활기차고요. 굉장히 아까 나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낮에 줬던 생균제랑 당근도 싹싹 긁어먹고 이쁘게 진흙목욕도 하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민 사육사님 이제 얼른 집에 가시죠. 네, 집에 넣어주러 갑시다. 이샤 바삐. 귀여워. 덩치만 컸지 애기들입니다. 뒤에가 이샤, 뒤에 따라온 친구가 이샤. 샤키 마이무. 아이 마이무 마이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귀여운 샤키. 바보야 안녕. 지금 문 열어달라고 떼쓰고 있어요. 옆에 방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동민 사육사님이 맛있게 저녁을 차려놨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알았어 알았죠. 에이 덩치만 컸지. 여러분 바보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국말로는 좀 놀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바보는 아프리카 말로 할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장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귀엽죠?
먹은 것 같거든요. 아니 다 적게 아직 조금 남았어요. 밥 먹는데 떠드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도 잘 먹어요 지금. 조금 낮에 속이 좀 불편해 보이고 응가도 평소보다 한 3, 4시간 늦게 했다고 동민사 역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걱정돼서 약을 준 거였는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맛나게 잘 먹고 있어요. 2에서 3톤 정도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체중에 맞게 하려면은 한 2, 300알 먹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보시면 10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다 먹었다고 동민사 역사님 요리 솜씨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 팀장? 아니 실제로 네. 동민사 역사님 조리 잘하잖아요. 네, 지사병 출신. 지사병 출신의 솜씨로 인해서 바보가 대아리를 다 낳았다. 양측맞은 팔로 저렇게 젤대를 잡고 강바오가 주는 사과 아삭아삭 먹으면서 잘 집중하고 있어요. 호바오는 아이바오 닮아서 그런지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무져요. 구강검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체열을 진행하고 있고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체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도 빼지 않고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꿈쩍도요, 꿈쩍도. 혈관 위치를 이렇게 푸바오, 러바오, 아이바오 셋 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저희 수의사 트레이닝 할 겸 이렇게 푸바오 혈관 위치도 저희끼리 또 돌아가면서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영양제 먹고 있어서 영양제도 아침에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손을 딱 잡네. 뒤에 깊이 못 뺐던 잘했습니다, 푸바오. 자, 이번 주에도 재밌게 보셨겠죠? 와, 올해가 벌써 끝입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듯이 우리가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올겨울 따뜻하게 저처럼 이렇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푸바오 모자 같이 포근한 방한용품들 꼭꼭 챙겨 입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2023년도에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그때까지 안녕!